네. 그렇죠. 혹시 두피에도 그럼 자외선이 좀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자외선 강한데. 네. 네. 우리가 보통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을 피하는 거 이건데요. 실제로 이 머리카락 모발도 일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모낭을 이렇게 기관 배양한다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자외선을 조사하다 보면 그 모낭이 쉽게 자라지 않고 손상되거나 혹은 모낭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그 자체는 모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한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 무더위, 그 태양열, 그 더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열 자극도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두피에 머리카락이 많은 이유가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발이 많은 거거든요.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머리카락이 충분히 머리를 덮고 있는 것이 이 인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개수가 적어지면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두피에 영향을 줘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보면요, 그 모낭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아, 네. 작은 이제 벌레 같은 모공에 게 모낭에 살고 있는데 네. 이 벌레 때문에 탈모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글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제 모낭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지선이 많은 피부 부위에 존재하는 일종의 기생충인데요. 아주 크기가 적고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낭충이 뭐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증거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낭충 관련해서 탈모증을 직접 유발한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행히 탈모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양 한 방으로 모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주신 분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요, 3, 4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샴푸딘스 탈모에 좋은 걸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대머리가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예. 이런 제품들이요, 예.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여 전화드렸습니다. 네. 요즘 뭐 시중에 보면 워낙 그 탈모 그렇죠. 예방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시판하고 있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뭐 혈류순환을 촉진시키는 거라든지, 또 그 지질이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네. 또 머리에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는 그 효과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그 장기간 써서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들이 이런 제품들이 두피에 잘 흡수가 되느냐 또 그것을 또 그 씻은 다음에 닦아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영향이 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점차적으로 그 모발에 대해서 뭐 분자 생물학이라든지 세포 생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기전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또 그 사람 모낭이라든지 동물 모낭을 그 체외에서 정립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실험적인 연구가 있어서 좀 밝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제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반적으로 뭐 쓰냐 안 쓰냐 차이보다도 아무래도 그 비누를 감는 것보다는 그런 거로 감으면 그래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만 믿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탈모하면은 뭐는 좋다, 뭐는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더라, 뭐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 먼저 탈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탈모는 남성의 전유물인 유전병이다. 그럴까요? 자, 과연 이것 때문에 아니다. X네요. 그럼 여성한테도 유전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괜히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님께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군요. 답은. 지금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되게 이제 안드로젠 유전성 탈모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안드로젠 유전성 탈모증은
이제 말 그대로 안드로젠이라고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이 어떤 유전적인 경향을 받는